알렉산드르 두체크. 1921년 11월 27일에서 1992년 11월 7일.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로 민주화 노선의 지도자가 되었다. 연방의회 의장이 되었으나 민중봉기로 해임되고 당에서 추방되었다. 프라하의 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의장이 되어 정계에 복귀하였다. 서슬로바키아 출생. 공산당원인 부친과 함께 1925에서 1938년 러시아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1938년 귀국하여 1939년 공산당에 입당, 대독 저항 운동에 참가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구당 서기가 되었다. 1955년 모스크바 최고당학교에 유학, 졸업 후 브라티슬라바 지방위원회 제1서기를 시작으로 하여 1959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중앙위원, 1966년 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 1968년부터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로 민주화 노선의 지도자가 되었다. 1969년 연방의회 의장에 취임하였으나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중봉기 후 해임되어 1970년 페르티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당에서 추방되었다. 1988년 시민민주화운동의 재연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1989년 추방된 당원이 복권되는 등 벨벳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연방의회 의장에 선출되어 20년 만에 정계에 복귀하여 1992년 6월까지 재임하였다.